불교에 얘기 나왔으니까 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그 20대 때 힘든 시기에 이제 불교 그말 중에 좀 와닿던 게, 뭐,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윤리 시간 배운 것 같은데, 뭐, 인생은 뭐 고통으로 꽉차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공이라는 글자? 이런 것들이 많고, 불교 사상에. 그래서 뭐, 인생은 뭐, 저는 허무하다라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허무함에 대한 답을 찾고자, 불교 책도 뭐 이랬었거든요. 어떻게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보다 더 충만하고 늘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평생 영원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사업을 했을 때 사업 파트너와 끝까지 가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불신을 줬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나를 차버리고 떠난 그 사람만 욕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허망함을 통해서, 허무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 내가 헛다리를 짚었구나. 헛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순수한 사랑을 했을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계산을 엄청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같이 결혼을 하면 내가 손해를 얼마 보고, 저희 집안이 좋고, 이게 알게 모르게 막 빅데이터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쵸,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계산했듯이 그 사람도 날 계산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나도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너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줬는데, 순정을 다 바쳤는데, 너는 김중배의 다이어몬드가 좋다고 그냥 가버리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허무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실제, 내가 실제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진짜로 정말 순수하고 순도 100%로 사랑을 했다면 그 사람이 느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서도 나는 후회할 수 없어요. 나는 다 줬으니까.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현실적으로 아,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영화에서도 그쵸. 거의 요즘 사람들 안 믿어요. 영화에 나와도 저건 영화야, 이렇게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실제 삶에도 그러긴 어렵지만 내가 나를 반성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런 맑은 순수한 기준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허무함이 줄수 있는, 고통이 주는 힘은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 색중시공이라고 했느냐. 이게 보여지는 색, 드러나는 현상은 사실은 공한 것이다. 근데 이 처음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없고 무료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 참된 공, 진공에는 묘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닥을 치고 다 잃어봐야 진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묘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닥을 치고 내가 힘들 때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누구나가 다 같이 있으려고 그쵸, 그래요. 그쵸. 근데 내가 바닥을 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공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있는 그것들, 그 사람들이 나의 진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내 마음도 역시 바닥을 치거나 뭐텅 비어져 있을 때, 그때에 탁 느껴지는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마음 수련, 그런 또 가르침과 해탈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삶의 허무함이 느껴지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이제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여다보고 싶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우리가 좀늘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때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평소에 괜찮을 때 못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내 마음을. 네, 그쵸. 근데 그래도 내가 브레이크가 걸려졌을 때 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신호를 줬는데 네네. 이 우주 법계가 신호를 네. 그렇게까지 줬는데도 네. 못 알아먹으면 이제 어리석은 자 아. 더 고생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다시 이야기 돌아가가지고 그 이제 스님을 이제 내가 해야겠다 이제 출가를 하는 거죠. 네. 그때 당연히 이제 주변에 반대는 많이 있었겠죠. 예. 어떻게 얼마나 반대하셨나요? 이제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어머니는 뭐 한 2, 3년간 울면서 지내셨다. 아. 그러시고 아버지는 밤에 잠이 많으신 분인데 네. 잠을 못 주무셨다 아.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도 네. 늘 9시, 10시에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 주무셨어요. 네. 그리고 잠이 많으신 분이 잠을 못 잤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셨던 것이죠. 네. 많이 힘드셨었는데 네. 제가 군대를 20대 중반에 갔어요. 네. 조금 들어서 간 거죠. 네.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약간의 희망을 거셨던 거예요. 아, 그렇죠. 갔다 왔으면 이제 좀 우리는 다 머리를 네. 자르고 가는데 저희는 머리를 기르고 갔거든요. 예. 다 머리가 아주 짧아도 안 된다더라고요. 네. 그때는 반항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머리를 좀 기르고 갔고 네. 휴가 나오면 이제 집에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집에 안 가고 늘 절에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나서 좀 포기하셨대요. 그때는 네. 근데 부모님이랑 그냥 거기 절로 가신 거예요? 아니, 저는 출가해서 스님이니까. 아. 네, 부모님을 가는 곳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네. 이제 마땅하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기르고 하니까 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셨는데. 네. 군대에서도 이제 안 돌아오니까 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을 이제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아 그런 마음도 마음은 많이 아팠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네. 고집스러웠죠. 참 고집스럽고 네. 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그리고 지금은 네. 부모님께서 힘들고 슬퍼하시더라도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괜찮아지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출가하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 네. 그때부터는 그냥 몸 건강이 잘 있으면 이제 괜찮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승복 입고 이제 카이스트 다니셨을 때 네.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친구가 별로 없었고요. 아, 네. 제가 근데 학교 수업에 집중을 잘 많이 못했어요. 아, 출석만 하고 네. 많이 나오고. 아, 또 전과도 하셨습니까? 전과도 했고. 네. 전과도 했는데 그 수업을 뭐 열심히 들었다기보다는 출석 체크 정도 하고. 네네. 또 뭐 시험 정도 보고. 네. 가끔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이제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좀 미안했어요. 아, 빠졌어요, 그냥? 빠지진 않았는데. 네네. 뭔가 내가 네. 이 구성원 가운데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 모임에는 잘 참석을 했죠. 그렇지만 뭔가 와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기여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아. 좀 미안했고 네. 또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네. 많이 아우나울리게 되더라고요. 그쵸. 결국은 이제 제가 조금 옛날과 입장이 달라졌고. 그쵸, 예. 또 저 스스로가 네. 내가 이제 수행자로서 네. 좀 홀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유혹의 거리도 많거든요. 유혹의 거리라는 것은 뭐 뭐랄까 네. 이게 스님들에게는 환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환속이라는 것은 세속으로 돌아가는 아, 네. 물론 세속이 나쁜 데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이제 그 불교 절의 입장에서는 네.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놀고 싶기도 하고 20대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놀고 싶기도 하고 네. 또 수행도 좀 아예 힘들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뭐 한 번씩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옛날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막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막 서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는
뭐 거기까지는 좋겠지만 네. 제가 아유 재밌어 보이는데 같이 그냥 원래 예전으로 돌아갈까? 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이 출가했을 때 먹었던 그 마음과 제 삶의 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지하고 싶어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제 학교를 뭐 자퇴를 하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자퇴 생각도 했었어요. 네. 자퇴 생각도 했었는데 네. 원래 출가할 때는 자퇴할 마음으로 네. 출가를 했었지만 네.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이제 명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명상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네. 명상 동아리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연구소들이 있어요. 네. 뭐 에터리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 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있고 네. 또 에너지 뭐 화학연구소도 있고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가서 명상을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공지사항에 이렇게 네. 공지사항은 아니죠. 자유게시판에 네. 올려서 네. 연락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장소 협의도 받아가지고 네. 장소도 또 빌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한 10명, 20명 되는 연구원 분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학교에도 동아리 만들어서 학생들과 또 연구원 박사님들에게 네. 명상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좀 대학을 다녔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네. 이 대학에서의 공부가 또 언젠간 쓸모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졸업하시고 바로 대학원을 가신 건가요? 한 1년 쉬고 1년, 2년 쉬고 네. 예, 2년 쉬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2015년에 졸업을 해서 네. 2017년도에 네. 예, 들어갔어요. 석사 때 이제 불교 철학을 하시고 석사는요. 네. 이번 연도에 석사를 다시 들어갔고요. 아, 그래요? 예, 석박사 통합으로 해서 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네. 석사를 이제 전에 이제 지금 박사하게 하는 것은 인도 철학. 네, 인도 철학. 예. 이제 석사는 이번에 신입학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게 예. 불교 철학. 불교 철학. 아. 어떤가요? 학문으로 대학원에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니까. 좀 재미있는 생각보다 없고요. 그래요? 예. 네. 결국 역시 대학원부터는 자기가 하는 공부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고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학문의 세계라는 게 네. 자기 관심 분야 아닌 거는 다 재미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네. 이 대학원 다니면서 네. 아, 여기가 맞나? 이 분야가 맞나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고요. 네. 왜냐하면 뭐 인도 철학이든 불교 철학이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본질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현대 명상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도 네. 그 마음 챙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했었고 네네. 또 그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좀 적합한 명상법 네. 또 과학적인 명상법 현대 명상 또는 명상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게 이게 인문학을 다루는 철학과에서는 좀 적절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라는 건 주로 다루는 그쵸. 메이저가 아니라 네. 좀 마이너에서도 네.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 길을 좀 찾아가고 있고 아 이게 불교 철학과 인도 철학의 그 연결고리가 명상에 있었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인도 철학은 이 불교보다 더 오래됐고요. 네. 그 안에서 그런 토대 위에서 불교가 네. 만들어졌고. 그런데 네. 이게 인도라는 곳에서 네. 요가를 중심으로 한 네. 인도 철학과 인도 이 수행이 네. 불교 이 수행과 많이 교류를 해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이제 요가의 최고의 경전에서 보면. 네. 이게 불교 경전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역시 불교는 요가의 바탕 위에서 네. 부처님을 또 요가 수행자였다고 하거든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세우신 네. 거라면 네.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교류가 있었고 네. 그 나중에 생긴 요가수트라라고 하는 경전에 네. 또 불교적 명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도 많이 교류가 있었고 그것은 우리 이 동양에서 동양제 중국 고전이나 한국 철학에서 보더라도 네. 유불도가 서로 많이 이렇게 네. 서로 교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같은 비슷한 곳에서 서로 이게 발전하다 보면 영향을 네. 받는 것 같습니다. 아...